나는 그런 게 있었어. 작품 연습을 이제 하는데 뭔가가 이제 그 선배님이 봤을 때는 내가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나 봐. 예를 들면 이런 거지. 갑자기 호영이는 전공이 뭐니? 일단 그거부터가 조금 왜 갑자기 전공을 물어봐? 뭐 이런 거야? 전 연극학과 연기 전공인데요. 연기 전공이야? 그게 이제 왜 너는 그런 식의 연기를 하는 왜 거니? 거슬렸던 게지. 어떤 부분이? 그럼 진짜 약간 좀 그렇다. 무섭다. 저는 대학 생활을 했었어가지고 이제 선배님이 300m 정도에서도 그 돗바에 그 문양만 보이면 뛰어가가지고 해야지. 인사를 해야 돼. 그게 문화야. 다 비슷해 생겨가지고 막 뭐가 뭔지 우리 과 선배인지 막 모르겠어. 그 사람이 이렇게 부르면은 너 이름 뭐야? 뭐 이렇게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동아방송 연습생학교 방송연예계 뭐 이거 요새 끝까지 다 해야 알겠지, 되거든. 알겠지, 진짜. 근데 여기서 한 마디라도 틀리면 다시 이거를 그 자리에서 5번을 시켜요. 근데 이거를 계속 한 적이 있어. 그리고 왜 계속 한 적이 있고, 그 신입생 환영회 때 이제 끝나고 다 같이 회식을 했어. 처음으로. 진짜 무섭게 하던 선배님들이 갑자기 술자리 가니까 막 그러죠. 언니라고 해. 이미 불길하다. 진짜 너무 막 좋은 거야. 그래서 언니 막 이거 드세요. 돈까스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다음날에 갑자기 우리 대강당에 다 모인 거야. 최유정 어디 있어? 최유정! 막 이거 소리 지르는 거야. 진짜? 왜? 그죠? 여기 있습니다! 그랬더니 너가 어제 1, 2학번 뭐 누구한테 언니라고 했다며! 네! 그랬더니 누가 언니라고 한다 언니라고 해! 막 이러면서 막 진짜? 아니 하루에 그럼 다안 했대? 그게 이제 시험 때 걸린 거지. 덫을 놓은 거지. 덫을 놓은 거야. 저 꼰대를 만난 적이 저 없는 거 같아요. 그래? 응. 기억 내가 봤을 땐 여러 선배가 너 때문에 속이 터졌겠다. 뭔지 알지? 역으로 쟤 뭐지? 야, 이번에 저 미친 애가 돌아왔어. 그런 느낌처럼 타격감이 전혀 없는 전혀 어떤. 없어요, 그래서. 그럴 수도 있겠다.